4월 29일 주식 프리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신원, 젠백스 지오입니다. 먼저 신원부터 기업 개요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업 개요는 동사는 KNIT, 스웨터, 니트와 스웨터를 OEM으로 생산 수출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패션 회사고요. 시가총액 1,458억. 일봉상에서 횡보가 좀 있다가 이제 슈팅이 나오고 눌러주고 또 다시 완만하게 오르고 그리고 오늘 장대 양봉 9%짜리 나왔네요. 거래량도 좀 분출을 해줬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매도세를 봤을 때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기관은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외국인이 오히려 조금 팔았네요. 회사의 재무제표를 봤을 때는 매출액이 한 거의 7천억 정도 가까이 하는데 이제 돈을 별로 못 벌고 있나. 영업이익 3억에 당기 순이익은 뭐 92억, 뭐 세금 떼고 나니까 뭐 92억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난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의 주가는 조금 바닥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런 대하락의 이제 어떤 그 추세가 오늘로써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뭐 가격이 약간 좀 눌릴 수는 있겠지만 여기 4,5,6선 밑에서 좀 눌릴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 2,28선과 4,5,6선 사이에서 주가가 조금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이제 올라타고 다시 이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양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저점, 원바닥, 투바닥 찍고 여기에서부터 대략 이런 정도의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이제 봐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윗라인은 한이 정도.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제 여기까지도 내릴 수 있는 거죠. 가격대로 봤을 때한 1,550원 정도 라인까지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4,5,6선 라인에는 이제 한번 터치를 할것 같긴 하고요. 가격대로 봤을 때한 1,667원. 네. 요 정도에서 여기에서부터 그리고 봉의 한 절반 정도 이하 한 1,620원 정도 요 정도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다 매수 영역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영역에서 5% 그리고 한요 정도 영역에서 5% 그리고 주가가 이 봉의 저가 라인 1,551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가 라인이 1,550원이네요. 1,550원을 종가상으로 깨지만 않으면 이제 한번 계속 가져가 볼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세번 정도까지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크게 봤을 때 이런 추세선만 이제 깨지만 않는다면 여기에서 주가가 눌릴 때이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1,550원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닥 찍고 상승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은 젠백스 지오인데요. 젠백스 지오는 오리온 전기 주식회사의 LCD 사업 부분에서 분리된 이제 법인이고요. 주요 사업 부분은 인테리어 디자인, 시공, 가구 디자인, 제작 및 설치, 요런 거 하는 회사입니다. 시가총액 716억이고요. 저점 찍고서 이렇게 올라가서 좀 눌러주는 이제 그런 단계가 아닌가 보여지고요. 외국이나 기관의 매수 매도세를 봤을 때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은 이제 매수세는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매출액 봤을 때 작년에 458억에 6억 흑자를 냈는데 뭐 이제 단기 순이익은 이제 마이너스 5억 정도 적자가 났네요.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요. 이 종목은 아직까지 가격에 확실한 변곡이 온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대신에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는 한 1,100원 라인 정도. 지금 가격이 915원이니까 한 15에서 20%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는 머리 맞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 라인 여기 하나 찍고, 그리고 뭐또한요 정도 라인 찍고서 이제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얘가 가격이 이렇게까지 눌릴 수도 있겠죠. 뭐 774원까지도.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더 꺾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가다가 이제 급격하게 꺾이고 요 부분에서 이제 가격의 어떤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하락 추세가 시작됐는데 그러면은 어디까지 눌릴까 이제 예상을 했을 때 보통 여기 33일선 내외 가격대로 봤을 때한요 정도 892원 정도 892원 정도 라인에서 매수가 가능한 이제 영역일 것 같고요. 이 정도 영역이면 아, 뭐한 892원이나 894원 정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요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865원 정도. 일목균형표상에서 지지 라인인 865원 정도를 이제 종가상으로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가격이 지금 이런 정도의 단기적으로 이런 정도의 이제 하락하는 이제 추세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오늘 머리 맞고 좀 내려왔을 때 한번 잡아볼 수 있겠다. 그래서 뭐 매수 타점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 90, 뭐, 3원, 4원, 뭐, 이 정도 영역이고요. 매도 타점은 864원.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될것 같아요.